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에 예정됐던 통일부 업무보고를 당일 오전에 연기했다. 대통령실은 빡빡하게 잡은 일정을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전날 여성 가족부에 이어 연이틀 업무보고를 연기하면서 국정 운영의 미숙함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왔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브리핑에서 통일부 업무보고가 연기돼 일정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통일부는 오전 9시 30분 이미 기자단에게 이날 있을 업무보고 관련 보도자료도 배포한 상태였다. 권 장관은 오전 10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취소 연락을 받았다. 윤 대통령이 당일 갑작스레 부처 업무보고를 미룬 것은 전날 여가부에 이어 두 번째다. 대통령실은 20일 오후 5시에 예정됐던 보고를 7시간 전에 취소했다. 북한 어민 북송 동영상을 공개하며 적극 사건 쟁점화에 나서 논란의 중심이 된 통일부와 조직 개편, 폐지 가능성이 큰 여가부 등 민감한 부처 두 곳의 업무 보고가 나란히 당일에 연기된 셈이다. 특히 통일부는 최근 북한 어민 송환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며 3년 전 북송 판단이 잘못됐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직원 노조가 통일부는 정쟁 도구가 아니다라며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항의 반문을 받기도 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는 호라살과로 한결에 닿는 호라살과로에 오늘은 새 정부 첫 체제 개편안 심의, 의결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 주요 일정이 있는 날이라 메시지 관리 차원에서 아무래도 예민한 쟁점이 있는 부처 업무 보고를 수년한 게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공보라인은 업무보고 연기가 이런 민감함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여러 사정으로 일정 조정 과정에서 시간이 상충하는 부분도 있고 국회 일도 있어 조정하다가 통일부, 보고, 시각이 너무 뒤로 밀려 다시 잡는 쪽으로 결정했다며 하루에 업무보고 3개가 무리였다. 한 개만 해도 엄청 진이 빠진다고 덧붙였다. 이날 예정된 업무보고는 문화체육관광부 오전 10시, 외교부 오후 2시 30분 등 3건이었다. 대통령실은 통일부 업무보고 일정이 하루 미뤄진 22일로 잡혔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은 22일에 북한 어민 북송 사건 관련 부처인 국방부와 통일부의 업무보고를 받게 된다. 여가부 업무보고 연기라는 처지를 빚고도 이튿날 다시 같은 착오를 반복한 것은 즉흥적이고 미숙한 국정 운영 능력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 정치여의 교학은 민생경제도 어렵고 코로나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인데 대통령실과 총리실, 부처의 체계가 잡히지 않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정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 전문적이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배지연 기자 비프에 타니 코 케이아 이재훈 선임 기자 노매드에 타니 케이아